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전 서구을 출신의 박범계 의원입니다. 짤막한 현안 질의 하나 하고 다음에 정책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네. 오늘도 검찰에서 무혐의가 났는데 아드님 그 불기소권 여전히 심대히 다뤄지고 있는 점에서 좀 유감입니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사실 지난 7월에 이미 동부지검에서 불기소 결론을 냈고 대검에 보고를 했는데 대검에서 일단 밀어달라. 이런 기사 보셨죠? 네, 기사로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실제로 그렇게 대검에 무혐의 결론을 냈으니까 그렇게 처리하겠다라고 보고한 게 사실입니까? 저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만, 제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한 관심을 받는 것 자체를 삼가하고 있지만, 보도 내용을 보면, 보도 내용을 보고 이제 제가 다시 복기를 해보면, 7월 2일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지휘. 수사지휘를 한 바가 있고요. 총장을 상대로. 네. 그 무렵이기 때문에 아마 그 보도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복기를 해보면 상당히 좀 개연성이 높다 네, 이렇게 보십니까? 그리고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유감으로 사실이니까 유감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그 동부지검에서 무혐의 보도 자료를 공보 자료를 보면 수사를 안한 것이 아니라 군 관계자 사실조회도 계속해서 수사를 20여 해왔죠. 차례 군 관계자도 7명 정도 이렇게 조사를 했다라고 돼 있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사의 지위에 관한 그 군인의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 절차 내에 허용된 범위 내의 정당한 휴가 병가였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위법 불법이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요. 간단한 사건인데 이걸 크게 키우려고 하고 언론이 가세하고 야당이 이걸 증폭시켜온 여러 가지 9달간의 그런 전말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어처구니 없고 그냥 소설이 소설로 네. 끝난 것이 아니고 정말 이건 장편 소설을 쓰려고 했구나 또 그런 소설이. 느낌입니다. 자, 통상 8월이 정기 인사 아니겠습니까? 하셨잖아요. 네. 통상 정기 인사 전에 이러한 매우 중요한 현안은 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종료를 하고 결론을 내고 끝내는 게 맞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7월 달에 수사를 거쳐서 무혐의 의견을 냈고 총장께 보고를 했는데 밀어달라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승인을 했는데 밀어달라 정도가 아니고 사실상 오케이 그 결론에 대해서 승인을 한 셈과 다를 바 없는데 결국은 그 당시 수사지휘 검언유착 관련된 장관님의 수사지휘와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심대히 지금 감정상의 그러한 뭐 여러 가지 정책상의 또는 어떤 입장상의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결국은 9월 달로 다시 넘어갔고 그 뒤에 수사팀이 바뀐 뒤에 뭐 오늘날 이제 최종적으로 엄청난 우여곡절과 참 무려 한두달 이상 두 달에 가까운 동안 엄청난 사회적인 어떤 그 비용을 많이 초래한 그 결론 그 당시 결론이나 지금 결론이나 큰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결론은 결국은 지휘관인 중령의 최종적인 병가에 대한 또는 개인 휴가에 대한 승인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그것이 최종적인 법적인 판단 법사위는 법적인 판단에 기초하는 거거든요. 그거 그래서 결론이 다를 바 없는 건데 결국은 이 역시 이 사건 역시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이 정말 평지풍파를 일으켰던 이 사건 역시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관련된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된 정치적인 어떤 미로 속에서 헤맸던 거 아닌가 하는 게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런 유사한 네. 느낌이 들고요. 네. 정책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역시 시간이 많이 가네요. 현안 질의는. 예, 좀 장관님께 빨리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현 법무부 장관 두분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썼고 제도적인 또는 문화적인 그런 개선과 개혁의 성과를 남겼습니다. 거꾸로 많은 참 이러저러한 사건에 휘말려서 상처도 입고 오늘날 오늘까지도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의 검찰개혁 성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하는 겁니다. 자, 특수부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검찰청은 외청이지요, 장관님. 네. 법무부에 속한. 근데 그런 특별수사부가 명칭이 폐지가 되고 서울, 대구, 광주를 제외한 나머지 검찰청에서는 폐지가 되고 축소가 됐습니다. 맞지요? 네. 그리고 명칭도 반부패 수사부로 바뀌었고요. 검언 유착 방지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법무부 훈령이 제정이 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요? 네. 제대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지켜지는지 여부에 대해서? 네, 하고 있습니다. 예, 검언 유착에 관해서 네. 말 그대로 소위 티타임으로, 저도 뭐 티타임에서 나오는 얘기들 그러한 뭐 문자화 돼가지고 그런 것도 많이 받아보곤 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그대로 다시 재현되고 있지는 않지요? 네. 네. 한번 제대로 짚어봐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 장관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시행이 돼야 되는데 말이죠. 이 중에 특히 부당한 별건 수사라든지 또 수사의 장기화. 오늘 나경원 전 의원 건 관련해서 나경원 전 의원이 뭐 이러저러 얘기를 하더만요. 또 역으로 안진걸 참여연 대소장을 거꾸로 고소도 하고 그런데 이 사건 얼마나 오래 지금 가고 있는 줄 아시죠? 네네. 아까 조금 전에 오전에는 일부 압수수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분명히 그 장애인 올림픽인가요? 네. 그 SOC인가요? SOK? SOK. 예, 네. SOK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 수사 역시 이 규정대로 하면 벌써 끝났어야 됩니다. 거꾸로 나경원 전 의원의 인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이 되는 셈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러나 어찌됐든 본인도 빨리 끝내달라고 그러는데 빨리 끝내주지 않는다. 그 얘기는 거꾸로 지금까지 묵히고 있다가 제대로 이제 좀 수사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이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고요. 역시 추미애 장관님 인사 지금 두 번 하셨죠. 네. 형사 공판부, 형사부 대폭 증설했고 직접 수사부서 많이 축소했습니다. 이것이 검찰이 수사하지 말란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국민과 직접적인 생명 재산과 관련된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민생 범죄 중심으로 검찰이 그 교도부를 제대로 지켜달라는 그런 요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바로 잘 하고 계시는 거고 지난번 뭐 부경 공선 방대라는 6개 직접 수사에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과 시행령을 정비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부 공판부에서 정말 어쩌면 열심히 하지만 제대로 그 영원감마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 검사들 제대로 인사를 통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죠? 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 얘기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이재기권 있지 않습니까? 네. 이재기권? 내가 보정되어서 하겠습니다만 네. 장관님 말씀드린 게 제가 눈에 본 기사 중에 2014년에 소위 이제 검찰청법 개정에 의해서 그동안 상명하복의 검사 동일체 원청이 지휘감독으로 바뀌고 이 이재기권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네. 그리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이 이재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이행 지침인가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규정? 네, 네. 그거를 실질화해라. 네. 현재처럼 직근 상급자하고 다 수기하도록 하고 네. 또 이의제기서도 그 상급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비공개하도록 하고 또 이것이 기각되는 경우에 재심, 제의를 할 수 있는 절차도 두지 않는 이러한 것으로는 이의제기권이 부담되지 못한다. 현재까지 그러한 그 법무검찰위원회의 그런 권고가 있은 이후로 이의제기가 단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검사들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요. 순명. 순명. 누구를 위한 순명? 검찰총장을 위한 순명. 우리 뒤에, 옆에. 제가 좋아하는 참 고기영 차관님도 계시고 저 뒤에 참 검찰국장, 기조실장, 또 법무실장은 검찰 출신 아니시고 계시지만 그냥 순명이에요. 순명. 명을 따른다. 예. 네. 이 없는 검사들. 그거는 저는 조직의 민주화, 사법 민주화, 검찰
우리 이주하는 방송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해서 잠깐 뭐 말씀해 주시고, 이 내용은 마이크를 통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보충드릴게요. 다시 한번 반복하더라도 너무 그 뭐 무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드리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박근계 위원님께서 주신 그 검사 이의제기권의 실질화를 위해서 법무부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수기제도를 폐지하고 관할 고검장의 이의제기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고검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그런 권고 요지가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그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